번째 동작은 웨이브 푸쉬업 동작입니다. 상체 근력이 약한 여성분들은 이 푸쉬업 동작을 한 개 더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웨이브 푸쉬업은 머리, 가슴, 배 순서대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근력이 약한 우리 여성분들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동작을 하는 동안 내내 플랭크 자세가 만들어져서 복부를 중심으로 전신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그럼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양손을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뒤통수 등 꼬리뼈까지 일직선 만들어주고 팔 간격은 너무 넓지 않게 내가 내려갔을 때 팔꿈치가 몸에 붙어서 내려가실 거예요. 먼저 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다음 가슴을 내려놓고 머리를 바닥 가까이 내려놓습니다. 올라올 때는 반대로 머리부터 들어올리고 가슴을 들어올리고 배를 들어올리고 무릎을 들어올려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내려놓고 머리를 내려놓고 올라올 때 머리부터 들어올릴 때 고개를 확 들어올리지 않게 턱을 당기면서 뒷목을 길게 늘려서 바닥을 밀어내는 힘, 가슴 들어올리고 엉덩이 들어올리고 무릎 들어올리고 이렇게 웨이브를 타듯이 푸쉬업을 해주실 거예요.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무릎 바닥, 그다음에 배 바닥, 가슴 바닥. 자, 올라올 때 중요해요.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어깨가 움츠려들지 않게 어깨를 끌어내려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고요. 뒷목이 고개가 확 젖혀지지 않게 뒷목을 길게 늘려서 쭉 밀어내는 힘, 배 힘주고 플랭크 딱 만들어주고 다시 무릎, 배, 가슴 순서대로 계속해서 웨이브를 타듯이 반복하실 거예요. 자, 이걸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막 열이 올라오면서 전신이 자극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푸쉬업 자체가 팔꿈치 옆구리에 딱 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팔뚝 아래쪽에는 삼두 자극이 많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 플랭크 자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복부하고 전체적인 전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웨이브 푸쉬업을 10개씩 3세트 진행해 주세요.